감기약. 춥기로 유명한 러시아의 천연 감기약 어떤 게 있을까요? 러시아는 그 예방용으로 많이 음식이나 이런 건 많이 요리나 하는데 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홍차에 쌈딸기 잼.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네. 그렇게 마시고 그다음에 이름이 좀 웃기지만 고글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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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글모글이라고 뭐냐면 달걀 흰자 이렇게 휘핑해가지고 우유에 얹어서 오렌지 주스랑 꿀 넣어가지고 쳐서 먹으면은 맛있기도 하고 감기에도 예방도 되고 좋아요. 아니 그런 거는 옛날부터 이 부모님들한테 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먹었을 때 효과를 보긴 보신 거예요? 맛있어서 효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맛있어서. 오늘은 맛보다는 진짜 몸이 좋은. 네네네. 좋은 그런 로카바의 말랐고 양파의 우유예요. 양파 우유. 그 뭐냐면 우유를 끓여서 거기에다가 양파를 곱칠채 털어가지고 넣어요. 네, 그다음에 같이 끓여요. 버터도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고. 버터도 넣어요? 네, 버터도 넣고 이렇게 끓이면 양파를 빼야 되죠. 예, 양파를 건져내요. 조금 식혔다가 꿀. 꿀을 넣어요. 식혔다가. 네, 식혔다가. 네, 꿀이 양파 맛이 나요. 양파 맛이 향나요. 약간 양파 스프 같은 그런 향이 나죠. 향이 난다. 시중에 나오는 무슨 그 과자 맛도 나면서 되게 우유니까 맛있어요. 부드럽고. 사 먹을 것 같아. 양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에 좋다는 거 누구나 아시잖아요. 자, 양파 먹으면 어때요? 알싸하고 쌉싸름하죠. 그게 이제 황화알릴이라고 유황성분이 있는데 이 유황성분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제거해주고 또 이게 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에다 또 하나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보통 양파 먹을 때 하얀 부분만 먹잖아요. 근데 아까 껍질 넣는 거 보셨죠? 자, 양파하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분이 대부분 껍질에 모여 있어요. 비타민C도 풍부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너무 좋죠. 여기에다가 버터에다가 우유니까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체력 증강에도 좋고 이건 너무 좋은 조합인데요. 와. 네.